그리고 루나들 루스펜나의 루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빼빼로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코디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빼빼로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전 아무래도 뭔가 좀 베이직한 빼빼로들이 더 정이 가고 더 맛있게 느껴지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베이직한 빼빼로 세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초코쿠키 빼빼로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뭔가 새로 나온 맛들 중에서 좀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준비했고요. 색깔이 다 다양해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바로 시작해볼까요? 역시 오리지널 빼빼로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코디를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레드 컬러를 패션에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는 뭔가 머리로 포인트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빨간 머리 가발을 써줬고요. 그리고 빼빼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바로 이 초코 코팅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지가 이렇게 레자로 돼가지고 좀 광이 도는, 그래서 이 빼빼로랑 좀 닮아있는 그런 바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닐을 써준 이유는 약간 뭐랄까 빼빼로가 좀 둥근 느낌이잖아요. 캐릭터도 그래서 이렇게 둥글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둥글둥글한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비닐을 매치를 했고요. 그리고 비닐 컬러랑 이 후드티를 약간 아이보리 컬러로 선택한 거는 원래는 이런 노란색? 뭔가 노르스름한 브라운 컬러를 하려고 하다가 뭔가 이렇게 아이보리로 해도 더 예쁜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요 막대랑 요 빼빼로 글씨랑 좀 합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조끼 같은 경우는 요 바지랑 요 후드 집업이랑 좀 잘 어울리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약간 뭐랄까 초코가 묻은 그런 느낌, 막 그런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빼빼로로 갔나요? 아 근데 역시 빼빼로는 오리지널이 최고인 것 같아요. 원래 아몬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일반 빼빼로가 제일 안 질리는 그런 느낌. 짠! 두 번째 룩은 아몬드 빼빼로예요. 아몬드 빼빼로가 포장지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록 계열 아우터를 같이 매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빼빼로 자체는 브라운 컬러, 초코 코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브라운으로 전체적으로 연출해봤어요. 근데 이제 빼빼로들은 다 슬림한 느낌인데 아몬드 빼빼로는 조금 뭐랄까 볼륨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몬드가 콕콕 박혀있지만 색깔이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덮여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셋업으로 이렇게 연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빼빼로 끝, 이 손잡이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신발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아, 저 진짜 아몬드 빼빼로 정말 좋아했거든요. 예전에는 아몬드 빼빼로 진짜 박스로 사가지고 집에 놓고 다녔어요. 짜잔! 오늘 제 룩이랑 비슷한가요? 어울리나요? 짠! 세 번째 룩은 요 아이입니다. 이 초코쿠키 빼빼로는 뭔가 이 패키징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색깔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셋업으로 입어줬고요. 하지만 빼빼로 자체는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브라운을 더 놓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브라운이랑 요 약간 베이지랑 옅은 브라운 이렇게 섞인 요 아이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너로 입어줬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동글동글한 귀를 달아놨어요. 근데 이 가방도 좀 동글동글하죠. 그래가지고 뭔가 아, 이 가방은 이 코디를 위한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출을 했는데 완전 찰떡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신발도 브라운 컬러로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기본 빼빼로 말고 새로운 빼빼로는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약간 아몬드 빼빼로 같으면서도 뭔가 좀 더 달아. 근데 맛있네요 여러분.
완전 맥주 안주.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건 기본 빼빼로가 아니라 새로 나온 맛이잖아요. 언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맛이기 때문에 조금 유니크하게 매치를 해봤어요. 전체적인 룩이 좀 유니크하죠?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엉덩이 있는 퍼가 좀 하트 모양이거든요. 또 빼빼로 데이는 사랑의 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셋업을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마지막은 누드 빼빼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느낀 건데 누드 빼빼로를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랑 아몬드 빼빼로를 이렇게 바꿨거든요. 일단 누드 빼빼로는 전체적으로 옐로우 컬러잖아요. 그리고 빼빼로 자체도 그 막대기 색깔 그게 겉에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 룩을 안에를 조금 어둡게 그리고 밖에를 좀 밝은 코트를 같이 매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머리 컬러까지 밝은 옐로우 컬러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누드 빼빼로 느낌이 나도록 연출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옐로우 포인트를 이렇게 가방 그리고 신발에까지 딱 포인트를 줬는데요. 확실히 이런 밝은 컬러에 옐로우 컬러를 매치하면 그렇게 튀지도 않고 예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누드 빼빼로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누드 빼빼로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색깔 비슷해. 그쵸?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빼빼로가 사람이라면 코디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원래 빼빼로가 초코 베이스이기 때문에 브라운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또 브라운을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